요즘 마트나 시장에 가면 가지가 많이 보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가지 손질과 가지 찌는 방법, 그리고 맛있는 가지 무침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요즘 제철이라서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는 가지는 이렇게 5개를 준비했고요. 깨끗하게 씻은 가지는 양끝을 자른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안쪽에 칼집을 내주세요. 이렇게 칼집을 내주어야 가지가 안쪽까지 잘 익고 나중에 손질하기도 편하거든요. 가지 손질하는 건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칼집은 두세 번 정도 해주면 돼요. 자, 나머지 가지도 이렇게 모두 손질을 했고요. 다른 것도 준비를 해볼게요. 마늘 5알이고요. 마늘은 이렇게 칼등으로 으깬 다음에 잘게 다져주면 되고요. 양파는 4분의 1개 정도만 얇게 채 썰어줄게요. 매콤한 청양고추는 1개. 청양고추는 반을 갈라서 씨는 뺏어버리고 어슷썰기로 썰어주세요. 대파도 넣어줘야겠죠? 대파인 부분은 약간 질기니까 반을 가른 다음에 잘게 썰어줄게요. 썬 대파는 다진 마늘과 같이 담아주고요. 대파 초록 부분도 조금 넣을게요. 대파인 부분 썬 것처럼 반을 가른 다음에 잘게 썰어주세요. 이제 가지를 쳐볼까요? 물이 끓어서 김이 올라오면 가지를 껍질 쪽을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세요. 가지 수분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은데 요 가지 수분을 살려주는 게 오늘 보여드리는 가지 무침의 핵심이거든요. 가지 찌는 시간은 5분이면 되고요. 5분이 되면 젓가락으로 찔러서 익은 걸 확인해주세요. 이 정도면 잘 익은 것 같네요. 이제 잘 익은 가지를 모두 꺼내서 볼에 담아주세요. 여기서 잠깐만요. 가지물을 짜서 조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지물은 몸에 좋은 성분도 많고 맛도 좋거든요. 짜지 말고 그대로 사용해보세요. 손으로는 뜨거우니까 집게를 이용해서 가지를 찢어줄게요. 나머지 가지도 모두 찢었고 이제 양념을 해볼까요? 먼저 다진 마늘과 대파 흰 부분을 넣어주고요. 양파와 대파 초록 부분도 바로 넣어줄게요. 여기에 액젓 한 스푼을 넣고요. 간장은 두 스푼. 소화에 좋은 매실액도 한 스푼 넣어줄게요. 황태가루도 조금 넣어주고요. 감칠맛 미원도 빠지면 안 되겠죠? 간이 약간 센 것 같지만 가지에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을 약간 세게 잡아야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어주고요. 참깨도 한 스푼. 고소하게 참기름은 두 스푼을 넣어줄게요. 이제 양념을 맛있게 잘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재료 들어간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을 조금 세게 해서 밥에 슥싹 비벼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 정도면 양념이 잘 섞인 것 같네요. 접시에 담으면 가지 무침 완성! 어때요? 가지 무침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간단하게 만들지만 맛과 영양은 일품이니까 여러분도 꼭 가지 무침 만들어 보세요. 오늘 보여드린 가지 무침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착한 밥상TV의 스타주부였어요. 다음에 봐요.